안녕하십니까, 치우갑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예를 가공을 했어요. 이 중에서 자, 이면 그 안에 면 보이시죠? 이 면을 가공하는데 두 가지 경우를 가공을 했어요. 한 가지는 G71 사이클을 써가지고 가공을 하고요. 또 한 가지는 사이클을 쓰지 않고 그냥 수직코드로 작성을 해서 가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비교할 게 어느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는지. 참고로 결삭 조건은 똑같았어요. 회전수라든가 필드, 결삭량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적용을 했거든요. 단지 사이클을 썼을 때 사이클 코드대로 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어찌 보면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. 이게 당연히 이런 거는 그냥 한 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사이클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은 사이클을 또 적용을 해서 가공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비교 영상을 촬영을 한 거니까 재밌게 가공 영상을 재밌게 보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항상.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바라면서 영상 보실게요.